레몬즙 5g, 소금 1g 정도 넣어주시고요. 15g의 흑설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흑설탕 15g 넣어주시고요. 계피가루도 한 5g 정도 넣겠습니다. 이런 계피가루는 여러분들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한 켠에 잠시 놔주겠습니다. 네, 배 필링은 완성됐고요. 크럼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밀가루 80g 넣어주시고요. 아몬드가루 60g 넣어주세요. 아몬드가루 60g. 박력분 20g 넣겠습니다. 박력분 20g 넣었고요. 소금을 한 꼬집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용하는 버터가 무염이니까요. 얘들을 체를 쳐주세요. 체를 쳐주시고 자그만한 이런 공정 과정들이 맛의 굉장한 그런 디테일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공정 과정들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비건 버터 80g 넣어주시고요. 버터는 차가운 상태로 준비를 해주세요. 땅콩버터 35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땅콩버터 35g이고요. 네. 비건버터 80g과 그리고 땅콩버터 35g을 넣어주시고요. 황설탕 80g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버터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칼로 자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든 이 비건 버터는 스크래퍼로도 충분히 이렇게 잘 잘라지기 때문에 스크래퍼로 아주 간편하게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비벼서 모든 재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백설기나 그런 떡반죽 할 때처럼 가루들이 잘 섞일 수 있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 느낌의 크럼블이면 다 됐습니다. 스프레이형 올리브 오일이 있어서 살짝만 발라줄게요. 네. 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지금 벌써 여기서 삼투압 현상 때문에 어느 정도 과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즙이 막 과하지 않게 딱 적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를 이렇게 밑에 깔아주시고요. 일단은 다 담아주세요. 골고루 퍼뜨려주시고요. 간단한데 맛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됐고요. 이 필링 재료와 이 크럼블이 좀 접착도 되고 모양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그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시면 훨씬 더 맛있고 예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 부분도 좀 잘 눌러주세요.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오트밀을 너무 많이 뿌리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토핑할 정도로만 좀 뿌려주세요. 이게 마른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위에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비정제 원당이나 아니면 황설탕을 조금만 뿌려주세요. 한 3분의 1 큰술 정도? 정말 조금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만 뿌려주시면 맛이 더 살아납니다. 정말 맛에 레이어를 준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소금을 가미하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전체적으로 뿌려주시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200도 예열된 오븐에 넣어서 180도에서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크럼블을 구워주시면 되고요.